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. 왔다는 시니 어드벤처 세 번째 이야기,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려동물은 여러 가지 동물이 있습니다. 개, 강아지, 고양이, 토끼, 여러 가지 새 등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이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강아지는 옛날 시골에 기르던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반려동물 관리사로서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은 국가 자격증은 없고 민간 자격증만 있습니다. 그 중에 한국반려동물 아카데미, 한국직업능력진흥원,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등에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 중에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인 것 같습니다.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 관련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는 한국반려동물아카데미가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었습니다. 모든 다양한 과정을 다 받을 수는 없고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 시행되는 과정을 거쳐서 6주간의 수강과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. 오늘은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